개콘을 평정한 세 사람. 하지만 스탠리 코미디의 원조 따로 있죠. 바로 고 이주일 씨인데요. 왜?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기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스탠딩 코미디. 아기 엉덩이엔 몽고 반점, 호소영 코엔 매력점, 내 키는 단점! 흥자를 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뭔가 과격한 몸동작을 하기도 하겠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딱 한 가지거든요. 웃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좀 웃을 준비를 하시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네, 대한민국 코미디의 역사, 앞으로도 개콘이 쭉 이어갑니다. 행복한 인생 2막을 꿈꾸는 예비 귀농인들을 위한 신귀농 지침서, 성공노트 귀농의 정석. 봄바람 따라 청보리가 일렁이는 이곳은 전라남도 완도군.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과연 잘 찾아온 걸까? 그런데 이때! 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려있는 노란 열매의 시선을 빼앗겨버린 담당 PD. 뭔가요? 탐스러운 자태에 그만 푹 빠져버렸는데요. 아, 저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네? 금규? 아, 바로 오늘의 주인공, 황금 열매를 따는 양동문 고영미 부부를 소개합니다. 살구 같기도 하고 망고 같기도 한 조금은 생소한 열매. 도대체 이 열매는 뭔가요? 어, 털이 있어요? 이건 비파라고 해요. 비파. 비파? 네, 비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라 했더니 열매와 잎이 동양의 현악기 비파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 비파. 비파는 중국과 일본의 남쪽 지방에서 주로 자라는 열대성 과일이랍니다. 한번 드셔보실래요? 완도까지 왔으니 비파 맛은 보고 가야겠죠. 그러니까요. 과연 어떤 맛일까? 한번 드셔보세요. 껍질이 얇네. 코날 것 같아. 어우, 맛있겠어. 오. 어때요? 오, 생전 처음 맛본 오묘한 맛. 쉬워요? 무슨 맛 같아요? 이거 되게 달콤하고 네. 상큼하면서 살구 맛 같기도 네. 하고. 이런 걸 좀 가지고 와보라고요. 그러니까. 먹어보게. 여기도 좀 놔주고 그러지. 하나 더? 한 개를 더 권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맛을 보는데 이번에도 알듯 모를 듯 표정만 이어지고. 아까 피부가 좋아 보이더라고 봤는데. 아우,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궁금해 죽겠구만. 이게 비파 맛이에요. 비파 맛. 그게 비파 맛인가? 네, 비파 맛. 상상이 안 돼요. 비디가 그러는데요. 비파 맛이 아주 끝내준다네요. 먹어보고 싶네요. 빛깔도 맛도 좋아 황금 열매로 불리는 비파. 네, 잘 따라오세요. 네? 4월부터 6월은 비파 수확기. 1년 중 부부가 가장 바쁜 철이라는데요. 황금과일 비파를 따기 위해선 빽빽한 나무 아래로 기는 일은 예사고 높은 나무 위에 오르는 일도 다반사랍니다. 꽤 높이 자라네요. 약 3,000제곱미터 하우스 안을 누비며 비파 수확에 열중하는 부부. 근데 참 많이 열리네요. 기분 좋게. 신비의 과일 비파는 쓰이는 곳이 참 많다는데요. 열매는 기능성 과일로 먹고 있고요. 이파리는 한약재나 차로 끓여서 다 버리지 않고 다 먹고 있어요. 버릴 게 없네. 부부가 자식처럼 길러낸 탐스러운 열매들. 그러다 보니 비파를 수확하는 부부의 손길에서 정성이 느껴집니다. 매일 들어오는 주문을 확인하여 주문된 양만큼만 비파를 수확한다는 부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문은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드셨던 분들이 본인도 드시고 또 신기하고 맛있다고 또 주변 분들 소개해 주시고요. 말로만 황금 열매가 아니라 값도 그야말로 어? 금값. 어, 백화점과 인터넷 판매, 직거래를 통한 연 매출액이 자그마치 1억 원. 지금이야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 귀농인이지만 귀농을 결심할 때만 해도 부부의 상황은 절박했다고 합니다. 좀 말하자면 좀 그런데 저희가 편의점 하면서 우리 개인 시간이 전혀 없고 가족들끼리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편의점을 운영하며 몸도 마음도 지쳤던 부부는 귀농을 선택. 우연한 자리에서 부부는 비파를 만나게 됩니다. 한마디 말해서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하나 나누고 그랬는데 그래요? 이거를 본격적으로